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천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수고하십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케이지 동부제철이요. KG동부제철이요. 네.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세요. 매수 가격 1,400원에 비중 10%예요. 1,400원에 10%. 아, 네. 이거 매수를 언제 하신 건가요? 최근인가요? 아, 한 11월 달에 했나? 예, 아, 좀 오래되신 건 됐어요. 아니고. 예, 오래되진 않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KG동부제철 혹시 뭐 따로 매수를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 이유는 없고요. 예. 그냥 좀한번좀 해봤어요. 저번에 수익을 좀 봐갖고. 아, 한번 매매를 하셨던 종목이에요? 예. 아, 그런데 좀 많이 내려왔길래 매수를 하신 모양이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KG동부제철 지금부터는 어떻게 볼수 있는지 살펴드릴게요. 네. 예. 자, 이건무 전문가님, KG동부제철입니다. 뭐, KG동부제철뿐만 아니라, 이거 관련된 종목들 참 많이 내려와 있는데, 1,400원에 10%입니다. 이제부터의 전망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많은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최근 저가를 좀 이탈하고 있는 네. 모습이거든요. 이 종목도 그와 같은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데, 사실은 지수 대비해서 이 종목이 크게 자리를 지키거나 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일단 철강주들도 결국에는 경기 흐름들을 따르는 종목들이 있고요. 지금은 워낙에 이제 경기에 더 민감한 종목들이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 그 말은 KG 동부제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덜 민감한 위치다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경기에 대한 이제 회복도라든지 건강한 이제 시장에 대한 뭐랄까 좀이 금리 변동에 대한 압박을 좀 벗어난다라면은 경기 순환 종목들 뭐 IT 전기전자 뭐 조선화학 이와 같은 종목들이 먼저 좀 주목을 받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철강 기계와 같은 섹터들이 이제 후순위를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본다면 지금은 아직은 조금 이른 접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KG 동부제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와서는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쪽이라든지 가전 쪽에 대한 이 수요가 좀 풀리고 있기 때문에 KG 동부제철에 대한 가능성은 좀 긍정적이긴 하지만 역시나 또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풀려야지만.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안정을 좀 찾아야지만 뭐 가전이든 자동차 산업도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KG 동부제철은 지금은 조금 접근하신 거는 좀 이른 감이 있다. 물론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종목들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해도 사실은 좀 힘든 장이 연출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장에서도 굳이 철강주들을 지금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좀더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철강주에 대한 걱정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모든 이 원자재를 다루는 기업들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마진 개선을 위해서 상품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따라와주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같이 따르면서 갔었는데, 철강주들은 그런 흐름들이 조금, 이 시간이 굉장히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철강주들에 대한 수요 개선이 좀 늦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철강주들에 대한 그 다음 부담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중국에서의 철강 수요에 대한, 이제 그 원자재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감소되는 모습들이 연출돼서 반사적 이익들을 우리나라 철강 기업들이 얻을 수는 있는데, 향후에 글로벌 전체적으로 해서 환경 정책을 펼치게 되면은, 탄소 배출권에서 가장 불리한 기업이 또 철강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실적 개선을 떠나서 조금은 경계감에 대한 시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철강주에 대한 선택은 저는 당분간 한동안은 좀안볼것 같고 주가 위치가 지난해보다 많이 빠졌다, 저가다라는 생각보다는 일단 철강주에 대한 시선 자체를 조금 뒤로 두고 향후에 금리에 대한 변동이 나오고 나서 시장에 좀 안정을 찾으면서 그리고 경기에 대한 흐름들이 자연스럽게 연출될 때 그때서 보셔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때문에 KG 동부제철은 일단 시장에 대비해서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위치에서는 좀 비중을 낮추거나 종목 교체 의견으로 해서 다른 종목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물론 다른 종목을 선택하도 시장이 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좀더더 지수에 민감하게 움직였었던 경기에 좀더더 민감한 종목들을 선택하시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 저는 과감하게 종목 교체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KG 동부제철 일단 종목 교체를 하자라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천자리는 더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아, 근데 너무 많이 이게 하락이 돼 갖고요. 네.
그래도 종목 교체를 해요? 너무 많이 떨어져서 종목 교체가 네. 쉽사리 좀 되지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말씀 또 주가 부탁드릴까요?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지난해 이제 가장 높은 가격대가 25,000원이고 매수하신 가격대가 만 원 선이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참 많이 빠졌고 누가 봐도 네. 오랜 기간 동안에 하락 조정을 받았구나. 그리고 누가 봐도 이 위치는 저점을 형성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시장에 대한 조정 영향 때문에 하락을 받았는데 네. 지금 시장에서 이 종목만 보면은 아쉬울 수 있고 아까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지금 시장에서 다른 종목들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조금 더 깊이 하락한 종목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반발 매수를 이 종목에서 기다려서 회복하는 크기보다 그 종목들을 편입하시는 게 조금 더 투자에 대한 매력이 더 높다. 아, 이왕이면 같은 시간이면 그렇죠. 지금 시장 주변 보면은 마침 다른 종목들이 크게 빠져 있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저가 매수에 대한 좀 더 매력이 높다라고. 그래서 이제 투자 시세 차익을 위해서라면은 KG 동부제철에 대한 이 종목에 대한 손실을 갖지 않겠어. 네. 뭐 난 반드시 손실 나지 않는 매매를 하겠어라고 한다라면 저는 막을 수는 없는데 네. 저는 지금 시장에서 다른 종목들이 워낙에 깊이 빠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히려 이제 그런 종목들을 다시 준비하시는 게 좀 더 회복이 빠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쩐달님 일단 KG 동부제철도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일단 이 상승이 좀 나오게 된다면 시장에 그렇게 되면 다른 종목들 더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이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종목 교체를 해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렸고요. 좀 지켜보시다가 계속 좀 답답하다 싶으시면 다음에 또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네, 토마토 TV 함께 하시면서 종목들 한번 네. 힌트 얻어가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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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